이게 후천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홍이 인간이 출현할 때고 미륵불이 세상에 등장을 할 때, 미륵불을 대신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스스로 우리가 운행을 할줄 알아야 된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법칙을 제가 일러주고 처음부터 법을 내려주는데 이해가 된다면 지금부터 용기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일어날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다 힘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이끌어주지. 이렇게 아르키 주는데도 아이고 그래도 나는 저쪽에 사신 할배한테 부탁하고 싶은데요. 니 혼자 놀아라. 같이 놀다가 말아라. 그건 약한 겁니다. 모르더라도 한뜸 한뜸 배워서 나의 힘을 갖추어. 그리고 직접적으로 행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영산에 들어갈 때 그러한 각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추근을 하는 건 자연에 하는 것이다. 산신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에 내가 추근을 하니 하늘에서 자연에서 너의 기운을 연결시켜서 독킹한다. 그렇게 해서 그날은 아주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좋은 생각으로 산에 들어가면 된다. 질투도 하지 말고 영스러운 자리에 갈 때는 질투도 하지 말고 남 탓도 하지 말고 괴로워도 하지 말고 들어갔으니 마음껏 그 기운을 받고 즐겨라. 갔다 오면 네가 웃음이서 나오면 너는 하는 일이 잘 풀릴 것이고, 갔다가 나오면서 에이씨 인상 쓰고 나오면 지금 하는 일도 인자부터 안 될 것이다. 기가 찬 겁니다. 이 자연에 이 기운을 우리가 바르게 쓰는 원리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식당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밥을 한 그릇 먹고 아주 좋은 생각을 하면서 웃으면서 나오면 인자부터 네 하는 일이 잘 풀린다. 이 도량에 왔을 때 올 때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나갈 때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웃으면서 우리가 나가면 네가 그때부터 하는 일이 풀리기 시작을 한다. 요겁니다. 응? 우리가 태백령산을 가는 것은 이 사람이 신불산에서 거르지로 17년 동안 이 거르지 생활을 하다가 그 거르지 생활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나를 다루어 본 산이 태백령산이에요. 영산에서 산신이 와서 천하도수를 따줄 테니까 나를 따라가자. 이 소산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클 수가 없느니라. 큰 산에 들어가서 증기를 받아야지. 그러고 나를 글로 데리고 가려고 산신이 왔던 겁니다. 거르지가 쓰레기 줍고 있으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힘을 다 줄 테니까 나를 따라가자. 그때 내가 한 소리가 많은 산에서 왔어. 지리산에서도 왔고 계룡산에서도 왔고 오만 데서 다 와가지고 전부 다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 한 7년이 지나고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산에 가서 공부를 해야 큰 기운을 받아서 세상을 펼치니라 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쓰레기만 줍고 산신들하고 대꾸도 안 했습니다. 왜? 여기서 내가 깨친 바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줍는 이유는 내가 못나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지 도수를 얻고 힘을 얻으려고 쓰레기 줍는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내한테 접근을 해오는 거 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 힘을 다 준다는데 나는 힘을 얻으려고 지금 쓰레기 줍고 있는 게 아니. 내 자신이 못나서 내 자신이 모순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씻어내고 아주 교만한 것을 씻어내는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사람한테 산신들이 천하도수를 주고 천하도법을 준다고
이렇게 지금 다가오니까 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태백산 산신이 와서 그렇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왔던 겁니다. 그때 내가 입을 열은 거예요. 내가 이 산에 들어올 때 죽으려고 왔습니다. 이산 신불산 산신님께서 나를 잡아주었고 나를 일깨워주었고 내가 이 어려운 공부를 할 때 나와 같이 했습니다. 나는 힘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몰라서 어려운 가정에서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불산 산신님을 등질 생각 없고 천하 도수를 천하 힘을 내가 받을 생각을 없으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러고 다시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두 분 다시 내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신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제일 처음에 다 이 주위를 살피고 이제 첫 산을 올라가는 때 태백산을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산신님의 도움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한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고 찾아간 산이 태백산이에요. 산신들이 다 와서 울었어요. 산신들은 내 제자 하나 바르게 내서 명나고 싶은 게 산신입니다. 이런 제자 하나 얻으려고 했었었는데 이것은 나를 실험하는 중이었었어요. 하늘이 했던 겁니다. 이 산신 저 산신 어찌 소중하지 않고 내한테 힘이 되지 않은 산이 어디 있으며 모든 산신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백산에서 해양을 한 거예요. 요런 제자가 가는 자리입니다. 이는 제자가 가는 데에 동참을 할 때는 산신님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이 민족을 보살폈고 내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을 보살피고 이 제자들을 보살피고 모두 같이 노력을 한 오늘의 대가가 홍이 인간들을 키웠습니다. 어떤 산신, 낮은 산신, 높은 산신 할 거 없고 어떤 조상 할 거 없이 모든 희생 속에서 우리는 미륵불 세상을 이룬 겁니다. 어떤 신은 낮다, 어떤 신은 높다 하지 마라. 어떤 영혼들은 잡기라 하지 마라. 잡기도 하는 역할이 있었고 어떤 큰 삶을 살았다고 해서 너무 존경스러워하지 말고 저 위에 바위가 산 높이 정상에 크대한 바위가 있거든 그 바위만 보지 말고 저 바위가 왜 저렇게 버티고 있을 수 있느냐 밑에 자갈과 모래와 문지가 받쳐주어서 이것이 거룩한 자리에 솟아올라 있느냐 혼자 되는 일은 절대 없다. 우리는 낮은 백성이든 높은 지위자든 당신께 인생은 다시 소중하다. 누구도 멸시하지 말 것이며 누구도 나 동떨어지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높은 신은 받들고 낮은 신은 멸시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느니 이 사람이 공부를 마칠 수 있은 것은 조상들과 신들과 우리 형제들이 모두 희생 속에서 내 하나도 갖추어졌음이지 이 사람이 법을 설한다고 해서 잘난 사람이 아니고 이 법은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 이걸 앞으로 빛나게 쓸 수 있는 우리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 법은 이 사람 법이 아니고 홍익인간 우리의 법이에요.
이 법을 이 서라는 자가 찾아가는 명당은 전부 다 우리의 것이고, 이제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행보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 어떤 산신, 높은 산신이라고 우리가 그런 걸 따지지만 산신님들은 다 같이 거룩하고 대신님들은 다 같이 거룩하고 우리 조상님들은 다 같이 거룩한 것이니 낮고 높음을 따지지 마라. 대통령을 존경하고 저 거러지를 멸시하지 마라. 거러지가 있고 못난 백성이 있어서 이끌어 나갈 그런 지휘자도 필요한 것이라. 편견은 버리고 인류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지금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되는 홍익 인간들입니다. 미륵불시대. 그래서 태백령산을 들어가는 것이니까 동참하실 분들은 내가 고생이 되더라도 태백산 정상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맨바닥에 자야 돼. 아,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경험 삼아. 응? 아, 그래도 요새는 추운 겨울은 아니니까. 아, 조금 우리가 몸을 보호할 만한 이런 장구들은 스스로 챙겨서, 아, 같이 만행길에 동참하실 분들은 찬성합니다.